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opposite, 반대말에 대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집에서 반대말 잘 사용해 주시나요? 영어로 쉽게 할수 있죠. Up and down, come and go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데요. 동화책을 활용해 주면 더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겠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 오늘 다 쉬워요. 근데 보세요. Is it dark? Is it light? 요첫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여운에 남고 이두 남매가 집 근처에서 볼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펼쳐지는지요. 이렇게. Is it square? No, it's round. What's square? The bread is square and butter is square. Then what's round? The sunny side of egg is round and egg yolk is round.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것만 주셔도 돼요. 여기도. Is it near? No, it's far. 했는데, what's near? Magnifying glass is near. What's far? The microscope is far. 이렇게 정도 해주시면 되고, 다 그림이 이렇게 수채화 정도로 되는데요. Round, quiet, full, empty. 이런 거다 나와요. 그래서 질문. Is it hard? No, it's cold. What's hard? The coffee is hard and ice cream is cold. 이렇게 해서 over here. 그리고 is it dark? No, it's light.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이 돼서 더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저 마지막 한번 볼까요? Is it dim? Dim은 이렇게 조금 어스름한 거죠. 어두운 거. No, it's bright. 해서 애들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겠죠. 근데 Is it shadow? No, it's shimmer. 이것도 물어보는데요. 그림자야? 그랬더니 No, it's shimmer. 아니야, 빛나. Tell me, please, what is it? 이렇게 묻는데요. 얘가 생각한 건 뭘까요? 따라! The moon이었습니다. The moon인데요. 여기에 보면 글자가 다, 각 나라별로 글자가 다 나와요. moon에 대해서. mond도 있고, lun, luna, 뭐,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런 중국어로 달월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나라, 달을 각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뒤에 답이 있네요. Greek에서는 Selene라고 부르네요. German은 Mond, French는 Lune 이렇게 해서 러시아까지 다 나오는데요. 그렇게 달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책, Opposite 책입니다.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You and Me, We are Opposite 해서 동물들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글쓴이가 바로 해리엇 지퍼트예요. 이분 굉장히 많은 다량의 영어 동화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책도 아주 어린애도 할수 있고 초등까지도 할수 있는 쉬운 책이에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 포스트잇으로 가려놨는데 한쪽만 한 대화로 형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목만 해서 요걸 한번 읽어주고 아이들 어릴 때 어리면 한번 보여주고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려서 이렇게 I'm nice. 그러면 you are grouch. 예, 나는 나이스한데 너는 grouch 좀 시무룩하구나, 좀 뾰루뚱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you are down 했으면 여기는 아이디가 이렇게 뜯어 보면서 펼쳐 보면서 I'm up 하고 묻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쉬운 내용이지만 아이들에게 I'm on 그러면 you are off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그래서 I, you, on and off 이 반대 개념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있는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책에는 어떻게 있네요? 더 지우키퍼가 They are asleep. 자네요. 재우고 가는데요? 그럼 지우키퍼는 I'm
awake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동물원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활용을 잘 포스트잇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애들 대화로서 you and me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는 액션 워즈인데요. 바로 동사책이죠. 이 동사책도 아주 쉬워서 어린애들이 할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whisper, I'm whisper. 그러면 네, whisper의 반대말은 뭘까요? Shout, 애가 소리치네요. 아이가 엄마가 소리치면 애가 귀를 막네요. 그리고 nesting, flying, nesting. Fly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재미있게 아이들 sit and stand 이렇게 나왔어요. 애들 좋아하겠죠? 그리고 기린 볼까요? Band 굽혀 있는데요. Stretch 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의미를 어린 아이들수록 또 커다 모르는 아이들도 아주 close and Open and close, open and close. 이렇게 재밌게 climb and jump. 이미 동사의 의미를 다 쉽게 알수 있겠죠? Throw and catch, catch and throw.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즐거운 책. 아, 그 다음 책으로는 또 이렇게 조작북인데요. Opposites에서 왜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예, 놀이기구 up and down 해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up, rollercoaster, down 해서 글이 down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high and 안 가요? low and high 이렇게 다 low and high. Full and empty. Full empty.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책은 많잖아요. 근데 어퍼지 책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ark and 애들 조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Light, dark and light, flashlight도 이렇게 켜주네요. 아, 오래간만에 봐서 on and off. on이 어디 있나 여기? on and off. TV on and off 이렇게 모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퍼지 책인데요. 네,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들 쉽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리고요.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